오늘 함께 하실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까지 오늘 볼 것입니다. 찾아놓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언제 시작되어졌습니까? 우리가 지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이 사도행전을 쭉 보면서 분명히 보았습니다. 교회가 시작되어진 것은 성령이 임함으로 인하여 시작됩니다. 오순절날 예수님의 제자들 약 120명의 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을 때 그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십니다. 이것이 교회의 시작입니다. 성령에 의하여 사로잡힌 사람들, 그래야 성령에 의하여 세상에 보내심을 받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전반에 걸쳐서 쭉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표현하는 용어가 제자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 교회라고도 표현합니다. 곧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임과 동시에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여 계신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들 그냥 그 건물을 갖춘 교회만이 교회가 아니라 사도행전적 교회 관념은 성령이 임하신 그 사람 자체를 교회로 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바로 구약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그때 숨을 거두시자 예루살렘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라는 건 그 지성소 안에만 갇혀 있었던 그 안에만 임재하고 계셨다는 그 하나님이 이제 세상을 향해 나오셨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 그 세상을 향해 나오셨는데 그 세상을 향해 나오신 그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느냐? 바로 여러분들에게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계시다는 겁니다. 그 우리에게 임하시는 그 사건이 바로 오순절 사건이었고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것을 보고 보면 교회는요 성령을 떠나서는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는 교회,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는 우리 성도들, 엄밀히 얘기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또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그 교회, 엄밀히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는 충격을 받아야 합니다. 이 사도행전을 쭉 보고 있는 이 말씀들 28장까지 흐르고 있는 전체의 말씀들은 그 모든 사역의 중심은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 곧 교회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 모두가 다 성령에 의하여 살아가는 자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그와 같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19장 1절을 보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자, 지금 이제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3차 전도 여행을 하고 있는데 3차 전도 여행에는 이제 아볼로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이 아볼로는 물론 바울과 동행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그 고린도가 어디죠? 이제 그 마케도니아 지역 유럽 땅입니다. 그 유럽 땅에 있을 때 바울은 윗지방으로 다녀. 그러니까 윗지방이라는 말은 이제 안디옥에서 떠나서 터키 북부 지방으로 육로로 지금 향하여 가고 있는 겁니다. 그 육로로 향하여 가면서 에베소에 도달합니다. 에베소에 도달하는데 거기에 에베소에 도달하자
거기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누가 복음을 전한 사람이냐면 아볼로가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아볼로가 복음을 전한 사람들을 만나서 물어보니까 그들은 복음은 알고 있었지만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세례를 받았다.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그러니까 에베소 사람들은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복음 되게 하는 성령에 대하여는 무지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자 3절에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아볼로에 의하여 복음이 전해졌는데 이 복음이 전해진 그 세례, 복음을 전하고 받은 세례는 성령이 임하는 강력한 사건이 아니라 회개의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 세례자 요한이 회개하라 라고 강조하면서 유대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그 세례, 그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씻는 그 세례는 받았지만 그들 안에 능력이 부어지는, 진리가 부어지는 그 성령이 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4절에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열두 사람쯤 되니라. 여기서 이제 잘 보십시오. 성경 최초로 여기서는 세례를 두 번 받은 것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기록되고 있어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생겨난 종파가 제세례파입니다. 근데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봐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세례를 베푸는 것은 단순히 죄를 씻기움 받는 죄사함의 그런 세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능력이 부어지는 안수를 함으로 인하여 그들로 하여금 이제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의 세례는 죄를 통회하는 세례라면 이 성령 세례는 통회한 자가 이제 다시는 죄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누군가에 의하여 인도함을 받는 곧 성령에 의하여 인도함을 받는 사람으로 무장시키는 것, 이게 성령 세례라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 세례는 뭘까요? 도대체 이 성령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요 무엇을 의미하는 것과 같냐면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로마서 8장 9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이 에베소인들에게 세례를 베푼 중요한 이유를 여기서 얘기합니다. 여기서 무슨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영이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에게 그 영이 임하여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여 계십니까? 여러분들 안에 계시다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성령의 사람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임하여 있을 때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을 조금 바꾸면 무엇과 같은 것이냐면 내가 성령 세례를 받지 아니하면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믿음이 확신을 가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건 내가 구원받았는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내가 확신이 없다면 엄밀히 얘기하면 그 사람에겐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 대신 성령이 임하는 순간 나의 모든 이성과 지식과 상식을 뛰어넘어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 아주 단순한 예가요.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요. 이 성경 말씀 구절 구절들이 믿음으로 믿어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이 성경 말씀이 곧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사 요한복음의 첫 시작인 것처럼 이 말씀들이 진리로 받아들여지게 되어지는 중요한 사건은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 곧 성령이 임할 때입니다. 세상에서 과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가장 믿기 어려운 것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되는 창조 신화입니다. 그 창조의 이야기들,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고 하늘과 땅을 가르시고 사람을 빚어 만드시고 이게 도대체 과학적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과학적으로 설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성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는 그 말씀들을 내가 그 말씀들을 1.1획도 틀리지 아니하는 진리라고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나의 이성으로는 이해되지 않아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무엇이라 할까?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실상이라 했습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취하는 것입니다. 그 보이지 아니하는 것, 곧 내 눈으로 인식되고 내 머리로 이해되지 아니하는 것을 내가 취할 수 있는, 그것을 내 마음속에 굳건히 가질 수 있는 그 힘은 누가 주시는 것이냐?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할 때 우리는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과 17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니 이는 그를 보고도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버지께 주님이 구하여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이 보혜사, 여기서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예수님이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이 보혜사라는 거예요. 보혜사. 우리가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면 성령님이 나를 통해 무엇을 하냐? 이 보혜사라는 말이면 돕는 자라라는 뜻이, 돕는 자.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도록 나를 돕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은 나의 의지, 나의 능력, 나의 열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혜사 대신 곧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셔야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두 번째로 성령님에 관하여 17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고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보혜사 되신 성령 하나님, 나를 돕는 자는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모든 것들을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고요, 내가 방언이 필요하여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원할 때 방언을 주시고요,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필요한 기적과 능력들이 나타나길 원하시면 그것이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그런데 그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진리이시라는 겁니다.
이 말을 바꾸면 이런 것입니다. 진리의 영 대신 성령 하나님이 내게 임하였을 때에 곧 말씀이 진리인 것을 내가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지 아니하고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6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요한복음 16장 8절에 7절과 8절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라.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신 이후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다고 했습니다. 그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그가 와서 제일 첫 번째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요, 그 첫 번째 증거가 역사하시는 것이 죄를 회개하게 하십니다. 저도 세례를, 성령 세례를 처음 받았을 때 기억이 너무 생생합니다. 제가 지었던 죄 하나하나까지도 생생하게 기억하게 하시고 그것을 눈물로 통회하게 하십니다. 제가 그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는데요, 성령 세례를 딱 받고 찬양 가운데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하시자 제가 제일 첫 번째 그 이 이성을 가지고 저질렀던 이 범죄함을 하나님이 딱 보여주시더라고요. 그게 뭐였냐면 부끄럽게도요, 제가 초등학교 그때가 2학년으로 기억을 합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샤프 펜슬이라는 게 처음 나왔어요. 그때 그 일제 샤프 펜슬이었는데, 아, 그걸 우리 반 친구가 이렇게 가지고 와서 쓰는데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하, 맨날 그만 쳐다보고 있다가 어느 날 그 친구한테 야, 나 좀 써보자. 그렇게 빌려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안 돌려줬어요. 안 돌려줬어요. 걔는 제가 어려서부터 등치가 커가지고 이게 그 반에서 이렇게 짱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덤비지 못하고 달라도 못하고 그 안 돌려주고 제가 그냥 가지고 왔어요. 그 집에 와서 그게 얼마나 좋던지 그냥 막 싱글벙글 싱글벙글하고 또 다음 날 또 학교 가서 그 아이가 보는데 또 꺼내서 또 쓰는 거예요. 그랬던 저였습니다. 근데 그걸 저희 작은 형이 보고서 야, 너 이거 어디서 났냐? 말 못했죠. 그랬더니 제 꿀밤을 빵 먹이시고 작은 형이 다음에 이렇게 집에 오실 때 그걸 사가지고 오셨더라고요. 야, 너 그거 갖다 주라. 돌려주고 저희 형이 선물해 준 샤프를 쓰고 했었는데 저는 그때는요, 그게 나쁜 짓이라고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힘센 사람이었고 걔는 힘이 없는 사람이었으니까 힘센 사람이 힘없는 아이 것을 뺏어서 쓰는 건 당연한 거라고 그 어렸죠 생각을 했고 그 아이한테 한마디 사과도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걸 나이 서른이 돼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네? 제가 29대군요. 29대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네? 이처럼 하나님은 내가 범죄했을 때 그 범죄함을 심판하시고 죄로부터 회개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이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그렇게 성령이 임하면 우리는 죄인됨을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면 내가 의인됨을 자랑하지만 내가 성령이 임하면 나는 죄인으로서이다라고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는 누군가를 정죄하는 의인의 자리에 서 있었지만 성령이 임하고 나면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앞에 나는 정말 죄인임을 진정 고백하는 자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이 임하시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가 임하면 우리에게 임하면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주님을 섬기는 자로 변화되어진다는, 이것이 교회의 시작인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로 이 12명이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인하여 이제 새롭게 교회다워졌고 교회의 모습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을 시작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에게 이 12명에게 성령이 임하였던 그 에베소 교회 사건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성령은 구하여라 얻을 것이요, 구하면 더 좋은 것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리라 주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이 새벽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진정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은 강력하게 이 시간 임하실 것이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제 거듭난 자로 이제 새로운 영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붙잡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만을 높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주님 앞에 설 때에 참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는 죄인 된 존재이오나 주님, 우리에게 세례를 베푸시어 우리의 죄와 허물들을 씻겨주심을 감사합니다. 온전히 회개한 가운데에 주의 영으로 새롭게 기름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손을 얹어 안수할 때에 성령님이 임하셨음을 우리가 보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그들이 교회됨을 우리가 보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이 에베소 교인들처럼 교회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내가 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이 새벽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하신 것처럼,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에베소 교인들에게 성령이 임하신 것처럼 우리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오직 성령의 전지갑주로 무장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진리의 영 되신 성령님과 더불어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세례를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함으로 인하여 내가 죽었음을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인하여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믿음의 제되어지길 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인하여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 되어지길 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인하여 이웃을 내 몸처럼 살아가는 자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힘과 권능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고 오직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거룩한 삶이 날마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교회가 교회되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함으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다 교회다워지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교회의 모습을, 초대교회의 사도행전의 모습을 회복하길 원하오니 주님, 이 시간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말씀 구절구절들이 참으로 믿음으로 취할 수 있는 거룩한 죄들 되게 하시고 성령의 힘과 권능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죄를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성령의 불로 뜨거운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성령에 의하여 열정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믿음의 세대를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성령에 의하여 세상을 바꾸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운 일이 나 하나의 거듭남으로 인하여, 놀라운 일이 내가 성령 충만함을 받음으로 인하여 이루어짐을 보았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와 같은 역사가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이 시간 이루어
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사를 또한 구합니다. 방언의 은사를 구합니다. 예언의 은사를 구합니다. 기적의 은사를 구합니다. 치유의 은사를 구합니다. 그 모든 은사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온전히 성령에 의하여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시를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사도행전적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그리스도의 지체들이 세상에 나아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한 것처럼 우리도 이제 세상에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거룩한 지들로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오직 주 성령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치유하심이 이 시간 예배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실지어다.